안녕하십니까, 편맨씨입니다. 오래간만에 현대자동차 시승을 하는 건데요, 시승하는 모델은 아이오닉5 롱레인지 4륜이 아닌 2륜입니다. 시승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행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후방 카메라 화질은 당연히 좋고요, 어라운드 뷰까지 굉장히 좋죠. 아, 그리고 이것도 제네시스처럼 360도 뷰도 가능하네요. 아, 이거 진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변속기가 벤츠처럼 컬럼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거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피는 마찬가지 여기 보이듯이 이쪽 버튼만 누르면 되고요. 자, 바로 주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차량은 그냥 일반 미러가 아니라 바로 디지털 사이드 미러예요. 카메라형이죠, 한마디로. 제가 이건 아우디 이트론 때도 시승한 적이 있어서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 게 없을 거예요. 네, 현재 전기차 보시는 분들 상당하시죠? 그리고 방향 지시등을 켜면 보셨겠지만 차간 거리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표시를 보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까지 들어오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디지털 사이드 미러인데 굳이 넣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자, 일단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그냥 일반 보던 직물이죠. 직물 소재고요. 여기 뭐 플라스틱 같은 그런 개념이고, 우레탄? 우레탄 그 느낌이 들어요. 경고등 뭐 마찬가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지털 계기판에 완전 와이드 코핏 같죠, 벤츠에. 이게 아반떼에서 많이 보던 거긴 한데 완전히 하얀색이네요, 얘는. 아반떼는 좀 어두웠었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은 통풍 시트가 돼 있는데요. 통풍 시트 끄는 걸 메뉴에서 꺼야 되나요? 원래 버튼이 있었어요. 아, 참, 현대자동차는 또 오랜만이어가지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조작이,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제 벤츠 AMG GT63 탔을 때 다이얼 보이는데 이게 다이얼이 아니라 버튼을 눌러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근데 에코 모드 치고는 가속감이 상당히, 이건 무겁다 할 수 없어요. 가볍거든요. 내비게이션 하나 진짜 좋죠,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기아도 마찬가지죠 뭐. 이거 통풍 시트가 어디 있지? 원래 대부분 여기 있었거든. 근데 여기 우선, 야, 여기 완전 갈라놨어요. 진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방적이죠. 이런 거 수납 공간도 전부 다 그렇고, 무선 충전대는 여기 위치 있네요.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뭐 유선 단자도 여기 있고, 커플도 두 개. 아, 진짜 너무 깊은데 이 정도면은. 와우. 수납 공간 진짜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이오닉5를 공도에서 간간히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그냥 일반 미러죠. 이런 카메라형 모니터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불편하신지 안 넣는 것 같고요. 저야 아우디 이트론을 약 3번 정도 타봤었으니까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이미 이트론으로 미러 다 적응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 이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걸 넣으면 또 옵션 값이 200만 원 정도 더 나간다고 하죠. 그걸 넣느냐 안 넣느냐 차이가 있는데, 저라면은 넣을 것 같은데요. 좀 보태서라도. 예, 나도 보태충 되겠네, 이러다가. 그리고 이 디지털 미러 화질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화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는데 그렇게 손색이 없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트론의 경우는 이게 밑으로 가 있거든요. 근데 이트론도 불편하지 않아요. 뭐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위로 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이따가 나가서 스포츠 모드 한번 밟을 것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에코에서도 가속감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이게 4륜은 아니거든요. 원래 4륜이 제로백하고 출력 등등 토크도 어마어마하다 들었어요. 아, 통풍 시트 여기 이 버튼 눌러서 끌 수 있어요. 아, 이제 아예 메뉴에서 다 조작을 해야 되는구나. 아, 자꾸 다이얼 이것 때문에 다이얼인 줄 알고 버튼인데. 모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밟았을 때 어떻게 보면은 순간 가속에선 그렇게 잘 안 느껴질 수 있는데, 이제 몇 초 사이, 한 2초 사이 정도부터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EV 버튼을 누르면은 이거는 또 이렇게 나오네요, 다르게. 다시 한 번 더 밟아 볼게요, 신호 바뀌면. 뭐 얘기하려다 만 것 같은데 여기도 도어 쪽이랑 비슷해요. 그냥 좀 딱딱하네요. 우레탄 플라스틱 재질이고. 야, 앞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잘 나오네요, 이 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붙
붙으면은 강해져요. 처음엔 이게 안 그러는데 붙으면 강해지네요. 제 생각에 정말 이거 후측방 모니터 다시 생각해봐도 이미 디지털 미러가 있는데 이걸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저는 정말 그래요. 이걸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차라리 이걸 빼고 좀 가격을 낮추면 좋지 않았을까. 이미 디지털 미러가 있는데 이 오디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는 안 써져 있어서 잘 몰라요. 근데 밑에 이 레드색 이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어떤 거 들어가는지 알려드릴게요. 보스 들어갑니다. 아, 아주 좋죠. 보스 스피커 이 들어간다는 게 진짜 어디예요. 그리고 현재 시트 착자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냥 평상시 보던 인조 가죽 그 느낌이고요. 이 무엇보다 시트 디자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렉소에 그 들어가는 시트 같은데요. 그리고 전기차 특성상 아무래도 재활용 친환경 그 위주니까 재활용하기 좋게끔 그런 소재겠죠. 디지털 미러 나름 화질 좋아가지고 그냥 일반 미러 보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디자인은 넥소와 같아요. 투스포크긴 한데 디자인은 정말 달라요. 현대 로고가 아닌 점점점점 4개 있는데 뚱뚱뚱뚱 아, 그 아이오닉의 무슨 상징이죠. 이게 소리 그 상징 같은데 아무래도 이 로고로 계속 나올지 아니면 나중에는 아이오닉이라는 로고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 겉으로 보면 알칸타라처럼 보이는데 이게 알고 보면 플라스틱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 미러 조작할 때 좀 특장점이 있는데 이토론에서는 터치로 이렇게 조작을 했잖아요. 좌우 뭐 상하 이렇게. 근데 이거는 똑같이 여기서 그냥 조작하는 거예요. 그럼 카메라 안에 있는 게 움직이는 건가? 출발 시 그렇게 소음 잘 느껴지진 않네요. 그냥 전기차 특유의 이거 소리밖에 들리지 않고요. 주행 중에 이질감이나 그런 것 또한 없게 느껴지네요. 아니 근데 이게 또 후측방 모니터랑 이게 프레임이 너무 달라요. 후측방 모니터는 약 30프레임이 나온다면 이 디지털 미러가 60프레임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정말 안 넣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 자꾸 이거 말씀드리는데 좀 이제 이상해지네요. 후측방 모니터 지금 디지털 모니터 보는 입장으로서 그냥 해요. 여기 딱히 그렇게 보는 실내 느낌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너무 개방적이어가지고 물론 이 위만 테슬라처럼 그런 건 아닌데 수납 공간 하나는 진짜 개방적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제가 느껴본 바로는 일반 미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알겠는 게 아무래도 일반 미러 같은 게 여기로 또 많이 보잖아요. 고개를 이건 조금만 돌리니까 어떻게 보면 목이 아플 수도 있어요. 제가 돌려봤는데 지금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목이 아프지 않고 이거 야간에 보면 어떨지 진짜 궁금하지네요. 잘 보일지. 제가 현대자동차 블로그 시절 당시 그랜저 시승했던 적이 있거든요. 페이스리프트 된 거 그 막 출시됐을 때 그때 당시 후측방 모니터 켰을 때 야간에 잘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 디지털 미러는 프레임까지 너무 좋아가지고 야간에 본다면 진짜 더 잘 보일 것 같고 지금 햇빛도 어떻게 보면은 내리쬐는 게 화질 조절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일명 ISO랑 노출값 조절이랄까요. 이거는 오토홀드가 여기 위치에 있네요. 당연히 여기 없으니까 이런 곳에 다 그냥 갖다 놓은 것 같죠. 이제 한번 자꾸 이건 습관됐네요. 여기 돌리려고 하네. 네, 스포츠 모드를 한번 두고 가속감 속력이 붙었을 때 뒤로 팍 젖혀질 정도거든요. 사륜이 더 궁금해진대요. 이러면요 사륜에서 밟으면 쫙 날아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완충시 보니까 400km 정도 때는 운행이 가능하다 나오네요. 물론 이게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팍 밟느냐 아니면 좀 중간 정도 밟느냐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거 희한한 점이 이거 2륜에는 안 들어가 있나 봐요. 제가 한 유튜버 분 글 봤는데 제네시스처럼 차선 자동 변경이 있죠. 능동 반자율 주행이라 부르나? 이거는 안 들어가 있는 듯해요. 아무래도 설정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2륜 모델에는 안 들어가 있는 듯해요. 그분이 아무래도 4륜 모델 시승했었던 건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아무튼 스티어링 잘 잡아주고요. 이게 반자율 주행은 아무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보조장치일 뿐이 한번 전 잠깐만 차 안 오는 한에서 손을 놓고 있고 이게 몇 초 후에 들어온지 약 한 30초 정도쯤에 들어오네요. 반자율 주행 여기서 다 잡겠다 그냥 여기서 끄고요. 훗발이 대단한데 이거 첫 스타트 때보다 훗발이 대단합니다. 달리는 도중 노면 잔진동이라든지 그런 게 잘 느껴지지는 않을 정도네요. 이제 아이오닉은 택시로도 보이잖아요. 앞으로의 그 아이오닉 브랜드란
행보가 좀 기대가 크고 있어요. 제네시스에서도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죠. GV60이라든지 등등. 지금으로서는 딱 잘 잡아주는 그 느낌은 있네요. 저는 다음 주쯤인가? 아니, 그 다음 주 EV6 GT라인 4륜 모델을 시승하거든요. 물론 지금 이거랑 경쟁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애는 2륜이잖아요. 후륜 구동으로 가는 건데. 근데 과연 2륜 모델이랑 갖다 붙이면 어떨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경쟁할지 등등. 뭐 한번 그럼 이 정도 더 넣어보죠. 좀 더. 서행하세요. 과속 반지. 자, 또 하나 남았고요. 여기서 한번 좀 더 높여서 가볼게요. 나름 SUV 차체라 그런 건지 뭐 나름 괜찮아요. 과속방지턱 넘었을 때 스피드감 있게 넘어봐도 나쁘진 않네요. 지금 아이오닉5도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공부해서 보일 정도면 택시로도 그렇고 왜 많이 타는지 알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반도체 수급 문제로 출고가 늦어지는 건 맞긴 해요. 배터리도 그렇고 뭐 어느 라인이든 다 그렇죠. 지금 한번 여기 도착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스피드감 있게 돌아보죠. 아유, 근데 이거 4륜이 아니어가지고 과속 반지턱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그때보다는 다행이네. 뭐 7 시리즈 때는 출력도 강하고 그랬는데 애는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게 있으니까 출력도 토크도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만약 더 밟았었으면은 언더가 났을 거야. 아니면 확 진짜 죽기 살기로 그냥 밟았으면은 오버스티어 났을 거고. 근데 나름 괜찮게 잡아주네요. 그래도 후륜 구동이니까 약간 뒤가 좀 그렇죠 느낌. 이거 아무래도 외관이랑 실내는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 가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11시까지여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합해보면은 아, 안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실내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대자동차만의 이제 우리나라 전통성이 제일 많이 사라지고 있다 얘기했었잖아요. 제네시스에서도 그렇고. 근데 아이오닉5는 폰이 그 디자인 있죠 여러분들. 그거 맞추려고 그런 건지 좀 우리나라 전통성을 지금에서야 찾기 시작한 그 느낌은 적지 않아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그렇게 느껴지고요. 아예 개방감 있는 실내는 복잡하지 않고도 진짜 좋아요. 뭔가 운전자 사이에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 개방적인 공간의 또 장점이 뭐냐면은 복잡하지가 않아 가지고 마음이 좀 여유로워진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가속페달은 오르간식이 아니라 내리간식이네요. 이거는 대부분 현대자동차면 오르간 타입을 좀 많이 봐가지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속도 그 이상 넘어가면은 이게 차음질 모르겠지만 일반 브랜드라 그런 건지 풍절음이 살짝은 적지 않아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자,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시승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SUV인데도 SUV 같지 않다고 느껴지긴 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세단답게 느껴진다. 이게 높이가 좀 그렇게 높은 편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외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안에 탔으면 또 이렇게 높게 보이고 좀 양 알 수가 없으니까. 직발에서도 가속감 좋게 보여주고 물론 첫 출발이 좀 그렇지만 후부터가 빡 느껴지더라고요. 뒤로 젖혀지는 그 느낌. 그리고 이 디지털 미러 저에게는 정말 마음에 드는 요소 중 하나예요. 화질도 좋고 이 화면이 일단 이트론에 비해서 확실히 크긴 해요. 이게 사각 여기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이트론은 안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커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트론보다 공간면은 더 좋아요. 이거는 화질이야 둘 다 비슷비슷하고 프레임도 좋고 약간 30분 정도 지났는데 인조가죽 특성상 잘 아실 거예요. 그 느낌 약간 좀 이제 허리가 좀 아파오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장거리 주행에선 좀 무난할 정도 아니면은 휴게소 한번 들러야 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오디오 보스 들어간다는 것도 마음에 들고 여기 야간 좀 보이네요. 그 무드등이라 해야 되나 빨간색으로. 수납 공간도 더 개방감 있고 뭐 앞에 딱 차 출발하면은 전방 차량 출발했습니다 이것도 딱 나오니까 좋고요. 그리고 가속 버튼을 봐왔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통풍 시트가 원래는 버튼 조작이었어요. 대부분 현대차들. 근데 이거는 또 메뉴 들어가서 이렇게 아니면은 이게 영어로 돼 있으니까 모르거든요. 그림으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 전까진 몰라요 진짜로. 아니면 통풍 시트를 여기 넣을 공간을 좀 해주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나름 이런 건 다 터치 잘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복잡한 느낌은 없죠. 여기는 비어 있네.
아무튼 시승 소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외관 실내는 어쩔 수 없이 전시되어 있는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 가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여유치가 않아가지고. 그럼 이따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죠. 앞모습 바라봤을 때 마치 옛날 차 포니 디자인 생각나는 느낌인데요. 뭔가 네모난 모양이 이게 뭐 특히 굴곡져 있지도 않고 휘어진 라인 그런 차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마치 80년대 뭐 테트리스 같은 그 비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LED 라이트가 탑재되고요. 그릴은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 부분도 라이트가 들어오네요. 이거 참 기발한 아이디어죠.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뭔가 옛날 그 느낌이랄까요. 뭐 앞모습이야 이렇게 봤으니까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행 중일 때는 뭔가 그냥 세단 같다는 느낌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나와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높아요. 차가 알 수가 없죠. SUV인지 세단인지. 뭐 확실히 차는 SUV 맞아요. 그렇게 느껴질 뿐이고요. 일단 길이가 중간 정도 느낌이랄까요. A필러에서 C필러까지 내려오는 라인이 아무래도 저 뒷라인이 좀 너무 완전 각져있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스포츠를 취향하는 스타일 적지 않아 그런 느낌은 있어 보여요. 도어가 좀 희한하죠. 이거 문이 잠기면 쏙 들어가고 테슬라 방식인데요. 이거는 뭐 모델3에도 이런 게 적용돼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탁 하면 그런 열리는 방식이죠. 카메라형 사이드미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방향지시등을 키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트론에 비하면 미러가 커 보이네요, 의외로. 이거의 장점 같은 경우는 미러를 접었을 때 전동식으로 접을 수 있어요. 이트로는 수동이죠. 전동식에 대한 단점을 생각해보자면 아무래도 카메라니까 그것까지 전동 넣는다면 더 고장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이거라도 수동으로 접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물론 편의성은 좋죠. 그럴수록. 측면부 중 하이라이트 부분인 게 아무래도 카메라용 미러 같아요. 휠 디자인 바라봤을 때 특히 여기는 막혀있거든요. 근데 친환경적인 휠 디자인 느낌보다는 글쎄 모르겠어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은 날카로운 그 감각은 있죠. 특히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여기 삼각형들로 돼 있어가지고 마치 꽃 같네요. 좀 검은 꽃 느낌이랄까요, 휠 디자인이. 이거 충전구 그냥 뭐 안에 보면 이렇게 몇 칸 남았는지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뭐 테트리스 같네요. 그냥 누르면은 닫히고 예 좀 물리적 압력을 가해야 열리네요. 옆모습도 확실히 포니처럼 느껴져요. 네, 그렇다면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뒷라인이 특히 이건 너무 신기한데요. 이것도 앞 디자인처럼 포니를 닮았는데요. 정말로 아이오닉 5 출시 전부터 포니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가장 마음에 드는 요소 중 하나죠. 뒷부분의 하이라이트. 바로 이 테일램프등. 와 이거 무슨 옛날 감성적인 디자인답게 자꾸 이런 말 옛날 감성이라 얘기하는데 진짜 같아요. 8비트 흔히 옛날 그 많이 보던 거 있잖아요. LED 그 8비트랄까요. 이거 정말 희한해요. 이런 디자인의 테일램프 등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뒷라인 또 예술진 게 이게 이 라인이 아까 삼각졌다 했잖아요. 좀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이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귀엽다고도 느껴지네요. 마찬가지 트렁크 열리는 방식은 전동식이고요. 트렁크 공간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차가 이게 좀 작다고 느껴질 수 있어가지고 적당해요. 그래도 특히 아무래도 이거는 치워야 될 것 같아요.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보면 간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저 카메라 가방 이렇게 뒀을 때거든요. 한 이 정도 나와요. 그냥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공간은. 참고로 지금 키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발로 해서 열고 닫는 게 아니라 많이 보셨다시피 키만 소지한 채 다가가면 3초 이상 기다리면 자동으로 열리고 그러는 거예요. 스마트 테일게이트라고 부르죠. 뒷자리는 여기가 특히 더거든요. 근데 밑에부터는 그래도 이렇게 딱 매끈한 라인이 되기 때문에 뭐 주먹 지금 한 개 정도 들어갈 듯 하거든요. 이 시트 체형이 여러 사람 타다 보니까 뒤바뀔 수 있는데 아무튼 제 기준에선 그래요. 보시면 아시겠죠? 머리 공간 뭐 SUV라서 적당하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 두 개 유선 충전 가능하고요. 뭐 시트 디자인은 아까 제가 넥소 왔다고 했었죠. 물론 지금 전시차 보는 곳은 하얀색이라서 이 색상 단점이 있네요. 때가 많이 탑니다. 시트 디자인이야 그냥 뭐 일반 보던 것과는 비슷해요. 그리고 가장 장점인 게 또 하나 있는 게 허벅지 받침대가 들어가 있고 뭐 제가 두드리긴 좀 그런데 인조 가죽적이 그냥 적당하다? 딱딱하지도 어떻게 보면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네요. 원래 바로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찍지 못했네요. 이렇게 집안에서라도 찍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아이오닉 5 시승 리뷰를 마치겠으며 바깥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10월 첫날인데 지금 편집 끝난 시점에서 10월 한 달 동안 좋은 일들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팬넷이었습니다.